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관련 소식 김종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잠정 매출 73조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매출 70조 원 이상을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도 15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2018년 3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3분기 실적과 비교해보면 매출은 9%, 영업이익은 28%나 뛰었습니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3분기 반도체와 모바일, 가전과 같은 전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메모리 수요 확대로 반도체 부문에서만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지난 8월 출시한 신규 폴더블폰이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모바일 사업 영업이익도 3조 원 후반대에 달할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이 같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건스탠리와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고점론으로 돌아선 가운데 당장 4분기 실적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3분기 삼성전자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부합했던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4분기부터는 이제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로 진입하기 때문에 전사 영업이익은 3분기 대비해서는 감소할 걸로 보이고요. IM 같은 경우도 4분기에는 신제품 출시 공백기이기 때문에 3분기 대비해서 출하량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당초 LG전자도 이날 3분기 실적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결산 지연을 이유로 발표 시점을 오는 12일로 연기했습니다. 이데일리 TV 김종호입니다.